네. 네, 저 일부러 말 안 하시고 계세요. 저희 라이브 킬리스트 끝났습니다. 말을 못하시고 굉장히 아쉽네요. 네, 그럼 먼저 저희 같이 함께했던 강구와 행위들을 모두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먼저 아, 네, 지금 이제 마지막 막공 날이어가지고요. 그동안 공연해주셨던 배우분들, 선배님들, 지통분들 여러분들께 다같이 마지막 인사드리려고 다같이 올라왔습니다. 각자 끝났는데 소감 하나 가장 형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경로우대가 네, 저희 마이 버킷리스트 오늘로써 그 대단한 해 막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연이 잘 끝날 수 있게끔 해주신 거는 여기 앉아 계신 관객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마이 버킷리스트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배우들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다음 시즌에 또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눈. 저쪽 페어부터. 아, 네, 페어부터. 네. 아, 저쪽 페어? 네, 너 페어. 무슨 말 해. 야운말이야. 네. 혜기와 그리고 강구가 함께 했던 마지막 버킷리스트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례식 기부한 콘서트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대에서 함께 했던 우리 강구 형들, 그리고 혜기 형, 혜기 동생, 그리고 또 무대 뒤에서 함께 해줬던 우리 많은 스태프들, 그리고 또 이렇게 무대 앞에서 때로는 해산물로, 때로는 돌을 깨우친 분들로, 때로는 사랑 누나와 레나 누나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혜기와 강구로서 여러분들에게 쓰는 편지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제가 혜기를 만나면서 행복했던 만큼 또 아까 무슨 말을 하셨던 분이 네 준비해갖고 왔어요. 너 뭐야 어제 이렇게 혼난 것 같은데 손에 안 썼어요. 행복했던 만큼 또 위로 받았던 만큼 여러분들도 혜기와 강구를 만났던 시간이 그런 시기였기를 네,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아듀 모나미 아듀 모나무 여러분 진짜 사랑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본 거예요. 티 안 냈지만. 자 그러면은 네. 지휘 형 승무. 저 약간 주인공 뼈였어. 아 예. 굳이 되고 싶다는 분들 말리지 않을까.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가만 있어. 그럼 유동. 얘기? 그럼 나 얘기하면 되잖아. 아 네네. 아니야? 먼저 해봐. 네네. 아 저 먼저 할게요. 네. 오늘 주인공들은 어쨌든 막공한 유동이랑 슈아니까. 네. 이렇게 두 달 반 정도 되는 시간 마이 버킷리스트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작년에 해기를 했었고 올해는 강구를 했었는데 네, 너무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네, 다시 한번 하고 함께 해준 배우분들, 연습 같이 했던 배우분들 그리고 연출님이나 많은 스태프분들 저희 항상 음악 틀어주고 뒤에서 도와주는 네, 조명 감독님이랑 음향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무대 뒤에서도 저희 항상 뭐 다 전달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무대 감독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아무튼 아무도 안 다치고 잘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끝낼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랑해주셨던 네, 관객 여러분들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힘들었어? 아직? 네. 처음이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형아들이 잘 도와줘가지고 제가 네, 잘 저는 어제 막공을 했는데 덕분에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고 형들뿐만 아니라 다른 스텝 분들도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형들이랑 저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하건 저희 범법행위는 안 할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 형들 공연 많이 보러 와주시고 저도 네, 음악이든 뮤지컬이든 많이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음악이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예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더 믿을게. 아, 네. 아, 좋아. 뮤지컬도 열심히 하고. 네, 성. 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마지막 좀 부담스러워서 먼저 하겠습니다. 네. 짧다면 짧았고 길다면 길었던 시간 동안 형들이랑 즉흥적으로 했는데 형들이랑 너무 좋은 형들, 동생들, 친구랑 같이 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네, 저희 같이 했던 스태프들 이쪽에 초대해 있던 스태프들,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니요 많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반역자들이네요. 네, 그랬습니다. 지금 뭐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데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어디서든 또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굉장히 많은 횟수 와주신 분도 계시고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혹시나 집에서 공연을 응원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모든 분들, 혹시나 지인분들도 계시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보러 와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이렇게까지 끝까지 무사히 공연을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형이랑 동생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이 무대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저 뒤에 계신 음악 감독님, 음향 감독님, 그리고 조명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 선생님, 그리고 이쪽에 무대 감독님, 그리고 기타 스태프분들, 게다가 여러 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만. 네, 저희는 여기까지 준비한 것들을 마무리했고요. 마지막까지 즐겨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보답해드리는 마음으로 전 배우진들 모두 마지막으로 마이 버킷리스트라는 노래를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노래 기분 좋게 들어주시고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다 같이. 나의 인생 그 푸른 미련들이 귓가를 스쳐가 이 시에서 날씨
달빛 아래 고요히 기타를 연주하니 유적 표현 몇 개로 시를 It's time to say goodbye.